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FSTR 반응조와 이제 추적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은 그런 내용이라 따로 문제는 없고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CFSTR 반응조에서 추적자를 주입을 했을 때 유출수 중에 이제 추적자의 농도를 변화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CFSTR부터 한번 어떤 반응조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STR 말 그대로 완전 혼합이죠. 이렇게 있고 반응조가 있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교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혼합이 되면서 유출수로 처리가 돼서 나가는 이런 형태의 반응조를 우리가 CFSTR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추적자를 주입을 했을 때뭐 사실 추적자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떠한 특정 물질에 대한 특정 물질이 여기로 주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추적자가 없어요. 처음에 이 물질이 이 물질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방울 떨어지고 두 방울 떨어졌다 했을 때 이게 완전 혼합이 되면서 나간 유출수의 농도는 뭐 2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방울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뭐세 방울, 네 방울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입되는 농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농도도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뭐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됐다가 5가 됐다가 6이 됐다 이렇게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러다가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유량의 어떤 흐름이 계속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동일한 농도로 쭉 유출수에는 추적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연속적인 사실 여기 연속적이란 말이 빠졌는데 연속적인 추적자의 주입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단순 희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오염 부하가 한번 그냥 딱한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희석이 되면서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개념이고, 여기선 연속적으로 이런 추적자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유출수에서의 이 추적자의 어떤 그런 농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좀 거의 직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요 구간 여기까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농도의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된다거나 뭐 정상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없는, 즉 DT에 대한 DC가 0인 정상 상태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추적자의 농도와 같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골라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연속적인 흐름, 우리가 이제 단순 희석에 대한 내용은 많이 이제 뭐 문제나 이론에서 볼수 있었어요. 단순 희석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희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점 감소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가게 되겠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적자든지 뭐 오염 물질이든지 이렇게 이 다른 어떤 반응이나 농도의 어떤 변화가 이 안에서 뭐 반응이 없고 그대로 왔다가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CFSTR 같은 경우는 이제 반응조 수질 환경에서 반응조와 관련된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결국은 수질 환경 그 수질 오염 방지 기술 쪽에서의 포기조 이러한 반응 공정과 그런 그 결부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제 뭐 CFSTR, PFR 그리고 혼합과 관련된 뭐 모렐 지수라든지 분산수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관련된 물질 수지, mass balance 내용까지도 정리하시면 이쪽 부분에서 공부를 잘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